선생님, 정말 어렸을 때, 니네 어렸을 때, 니네 어렸을 때랑 나 어렸을 때랑 똑같은지 몰랐는데, 어렸을 때왜 동화책은 두께가 되게 얇았던 거 기억나냐? 되게 얇고, 표지는 되게 두꺼운데, 안에 있는 건몇장안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책 읽었다고, 한권다 읽었다고 자랑하기가 되게 쉬운 거야. 왜냐면 안에 있는 내용이 짧고, 별로 길지 않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동화책 읽기 좋아했어. 왜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재밌는데 짧고 재밌어서. 근데 왜그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유독 그런 거에 좀 인식이 많이 갔는데 동화책 속에 산을 넘고 뭐 밤에 호랑이도 피한 선비가 이제 다 어느 마을에 딱 도착해서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가 물한 잔만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동화책 속에 그러면 그 인심 좋은 그 마을의 아줌마 또는 뭐 그런 분들이 물을 이렇게 주면 아, 물맛 좋다 하고 꿀꺽꿀꺽 마시고 이렇게 또갈 길을 가고 뭐 이런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선생님은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내가 맨날 뚱뚱했다고 그랬잖아. 나는 그 어렸을 때 물도 마시더라고 물. 물. 근데 물도 맛있는데 동화책 속에서 그걸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아, 물맛 좋다 막 이런 그게 머릿속에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집에 오면 동화 속에 있었던 나그네 뭐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물 마시면서 꿀꺽꿀꺽 아, 시원하다 막 이렇게 꼬맹이 때막 이렇게 느꼈었어. 근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우리 학교 앞에 그게 생긴 거지. 즉석 떡볶이. 여기도 있냐, 그런 거? 즉석 떡볶이? 즉석 떡볶이 가게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갔는데, 보통 그 전에는 가면은 이제 물한잔딱 갖다 주면 또 물을 또 마시고 싶은데, 막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물 마시고 싶은데, 아주머니 물한잔더 주세요. 그러면 좀 아줌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그랬는데, 내 기억에 그 당시에 그 즉석 떡볶이 집에 딱 갔는데, 그때 처음 봤어, 나는. 그때 처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영어 안 배웠거든? 근데 그때 물은 셀프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셀프라는 단어 알고 있었지. 초6 때. 어? 물은 셀프? 마음껏 먹자. 아줌마 미안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먹자. 이렇게. 셀프라는 단어 그때 처음 봤지. 이번 캐스트는 40회 모의고사, 어? 셀프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썰을 푼 거야. 물은 셀프처럼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특히 이번 캐스트의 40회 모의고사를 스스로 혼자 힘으로 공부할 때 여기서의 부제는 단어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40회 모의고사를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강의 안 듣고 필요한 부분만 쫙쫙쫙 빼면서 공부하든지 간에 특히 단어가 부족한 아이들이 40회 모의고사를 셀프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있는 너희들도 잘 듣고 따라해. 필기고 있어야 돼. 알았지? 필기고. 자, 1번. 자. 우선 이게 40회 모의고사는 잘 들어라. 40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가 40개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잖아? 그러면 40주를 풀어야 돼. 그런데 1년이 보통 48주 정도 돼. 지금이 3월 달인데 11월 수능 때까지 일주일에 하나씩 풀면 남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시점도 그렇지만 언제 뭐 이렇게 40회 모의고사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종종 오는데, 40회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두 개씩 푸는 게딱 맞아. 그러면 20주에 푸는 거야, 20주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단어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20주에 이거를 이렇게 다 풀지?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그걸 할수 있는 방법을, 그냥 정답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야. 알았어? 다시. 40회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몇개 한다고? 두 개.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여기 봐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이 며칠이야? 7일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 요때 한 개, 하루 쉬고, 요때 한 개. 이렇게. 한 회의 모의고사를 3일 동안 하는 거지. 3일 동안. 한 회의 모의고사를 며칠 동안 한다고? 3일 동안. 요때 하루 쉬는 요때 있잖아, 요때. 요때는 뭘 하는 게 좋냐면, 메가패스로 틀린 문제를 강의를 듣는 게좀 좋을 것 같아, 요때. 그리고, 한 회의 모의고사를 3일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요때는 어떻게 하고, 요때는 뭐 하고, 요때는 뭐 하는지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요게 1일차, 이게 2일차, 요게 3일차라고 얘기할게. 알았지? 자. 1일, 2일, 3일차. 어떻게 하는지 얘기할게. 40회 모의고사는 우선 그 안에 듣기는 없잖아. 듣기는 없으니까 집에서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듣기 빼고 50분 동안에 문제를 풀어. 알았어? 근데 여기서 50분 동안 문제를 풀면서 잘 들어야 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모르는 단어에 밑줄만 긋고 단어 찾지 마.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에 그냥 밑줄만 긋으면서 그냥 문제 풀어. 점수는 많이 안 좋을 수 있겠지. 절대로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시간 재고 풀때 사전을 찾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시간 재고 모르는 단어에 밑줄 치면서 점수가 빵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50분 안에 듣기 뺀 28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왜냐면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실전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해. 자기가 6등급, 7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 모르는 단어 밑줄만 쳐. 근데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칠때 종류가 좀 구별이 될 거야. 어떻게 될 거냐면 1번. 아예 완전히 모르는 단어. 2번. 희미하게 아는 것 같은 단어.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이 문장에서는 이 뜻이 아닐 것 같은 이런 단어들 말이야. 알았어? 이세 가지 단어에 다 밑줄을 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리고 밑줄만 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은 모의고사 그냥 끝나는 거야. 모의고사 끝나는 거야. 그럼 그날, 첫날은 50분 동안에 28문제만 풀고 끝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은 뭐만 하는 거냐면, 단어만 찾는 거야. 두 번째 날은 모의고사를 풀지를 않는 거고, 뭐 네이버 사전을 사용하든 전자사전을 사용하든, 내가 뭐 유튜브나 캐스트에서 여러 번 얘기한 종이 사전을 사용하든, 사전에서 단어 뜻을 찾아서 밑줄 친 단어 있잖아. 그 밑에다가 단어 뜻을 다 적어놔. 단어 뜻을 다 적으라고, 거기에다가. 그날은 문제를 풀지 않고, 어제 풀때 모르는 단어 밑줄 쳐놨잖아. 그 밑에 단어 뜻을 다 적어놔. 그냥 적어놓기만 해. 이날은 단어만 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이날은 끝이야. 자, 다시. 첫날은 50분 동안에 1회분 문제 풀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단어만 뜻만 적어놓으라고. 여기서 40회 모의고사 해설지에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단어 정리를 해놨는데, 본인이 단어를 이만큼을 찾았는데 해설지의 단어는 요만큼만 적혀 있다. 해설지에 있는 단어는 보통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라고 적어 놓은 거야. 근데 나는 이만큼을 찾았는데 요만큼만 적혀 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이 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모르는 단어인 거야. 특히 등급대가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에 있는 단어보다 이렇게 나만 찾은 이 단어. 이 단어를 우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급한 단어인지 좀 나중에 외워도 되는 단어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야. 알았어? 다시. 첫째 날 어떻게 한다고? 50분 재고 단어 찾지 말고 밑줄만 치고 그냥 문제 풀어. 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따 시간을 잰다고 그랬다. 이때는 뭐만 한다고? 단어 뜻만 찾는다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은 시간을 재지 마. 시간을 재지 말고
이날 이때 모의고사를 이때 50분 안에 풀었잖아. 이때는 시간 재지 말고 이제 이 모의고사에는 너희들이 모른다고 생각한 단어가 하나도 없이 이제 단어 뜻이 다 적혀 있잖아. 그지? 단어를 완벽하게 다 아는 상황에서 시간 재지 말고 그날은 독해 듣기 뺀 28개의 그거를 시간 재지 말고 그냥 전부 다 읽고 꼼꼼하게 읽고 해설지 보고. 알았어? 해설지 속에 그 해석을 보라는 얘기야. 해석. 알았어? 해석을 보고 문제를 풀어. 그러면 너희들은 단어가 부족한 뭐 5등급, 6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1회분 모의고사 속에서 단어를 그 똑같은 날몇번 보게 되냐면 첫날 모르는 단어라고 밑줄 쳤지? 두 번째 날그 단어 뜻 사전에서 찾을 거지? 찾은 다음에 그냥 찾기만 할 거야? 문제지에 적을 거야? 문제지에 적을 거지. 세번 인식이 돼. 그리고 세 번째 날 시간 재지 않고 그 단어 뜻 적어 놓은 걸 다시 볼 거잖아. 그럼 몇 번째야? 네 번째지, 네 번째. 단어를 네번 보게 돼. 그러면서 단어가 머릿속으로 스며드는 거야.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야. 이해가 됐니?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건 빠르고 정확하게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걸둘다할수 있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고, 이때 단어를 적으면서 이 단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잖아. 그리고 이때는 세 번째 날 보는 거니까, 시간을 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몇 시간씩 걸리진 않을 거란 말이지. 한번 이미 풀어본 거니까 말이야. 알았어?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는 며칠 정도에 푸는 게 좋다고? 3일 정도. 그렇게 풀면서, 시간 재고 풀고, 이렇게 저 3일이 딱 끝나고 나서, 메가패스로 하루 정도는, 선생님 강의에서 내가 이건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거. 그거는 강의를 들어보란 말이야. 그 부분만. 알겠지? 40회 모의고사, 셀프로 공부하는 법.